불도를 닦기 위해 이 길을 수없이 오갔을 승려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녹록할 리 없겠죠. 짧은 거리지만 정상까지는 경사가 가팔라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예. 여기 길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 아니 이거 길 아닌 것 같은데. 너덜길입니다. 아 그래요? 너덜바위. 어이구 조심하세요. 아니 그 예. 제가 아까 올라올 때 예. 그 수행하는 느낌이라 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수행이 아니라 예. 이건 체력 단련인 것 같아요. 아, 체력 단련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뭐라고요?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긴데? 우리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에?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 장비만 차고 왔을 뿐이지 아직 로프링 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저는 그냥 겨울의 왕국으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니 가시죠. 알겠습니다. 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안 돼. 자, 여기 제법 험한 코스에 떠오른 릿지 산행의 추억. 달마산은 산행 구간이 짧지만 산세가 무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산행 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달마산 정상 불선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 네, 선생님 여기가 네, 이제 네. 평소에 너무 아름답기로 네. 소문이 나 있는데 네. 오늘 약간 날씨가 흐린 나머지 조금 아쉬워요, 그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진도 앞바다면 완도 앞바다면 다도가 멋있는데 안개끼라 좀 아쉽네요. 그래도 나름대로도 운치가 있네요. 삼면이 바다인 정상 다도해가 앞마당처럼 펼쳐지는데요. 지금부터 달마산 정상의 아름다운 뷰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요즘 또 뭐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예. 여기가 불선봉이에요. 네, 왜 불선봉이냐 그러면 불을 켠다 해서 불선봉이 돼요. 네. 네. 마을에 무슨 긴급 일이 있으면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가물 때 있잖아요. 여기서 기우제를 지냈대요. 마을 분들이. 오. 네, 여기가 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네.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해남 땅 끝에서 따온 무화과거든요. 이쪽 특산품 한번 드셔보실래요? 야. 오. 오 이거 봐봐 색깔 너무 이쁜데? 네. 응.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아 엄청 달고 맛있네요. 불선봉 정상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러니까요. 와 입안이 아주 그냥 달달한 그런 향기로 그냥 가득 차네요. 그냥 와. 역시 해남이요. 좋은 사람 먹어서 맛있네요. 그러니까요. 아 고된 산행 후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이 달콤함. 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별미입니다. 홍주 씨. 네. 달마산의 묘미를 한번 느껴볼까요? 아니 근데 선생님. 네. 묘미 지금 충분히 느낀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압릉산 산행 시작입니다. 아 이제 시작이에요? 네. 아니 또 릿지 산행이 생각이 납니다. 산이요? 야 혹시 장비 뭐 갖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비 없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네, 곳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시는데요. 혹시 뭐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무섭진 않습니다. 뭐 높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미끄럼만 주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줄 잡고 내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조금은 나올 겁니다. 아, 그래? 네. 안 돼! 이후에도 압릉산행에 대한 범준 씨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여기 선생님 뭐 데크가 설치되어 있네요? 네, 네 항상 여기 내려가는 게 데크네요. 오. 이게 아름다워서. 야,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암벽이 네. 야, 이 구름 사이에 탁 있는 게 진짜 이쁘다. 날씨가 아. 좀 그러네요. 너무 아쉽다. 그 조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암릉 구간에는 중간중간 전망대가 있어 산행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데요. 잠시 쉬어가며 땅끝의 정취를 담아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 야, 선생님. 네. 야, 이거 뭐
한복의 그런 뭐 수문과 같은 그런 그림 같지 않나요? 정말 그러네요. 오, 이거는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림이네요. 네. 야. 눈으로 마음에 담아 가지고 가세요. 야. 오. 주머니에 넣어야지. 이 앞에 옥도선 많이 보세요. 오케이. 야. 양옆으로 거대한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졌는데요. 능선을 걷는 내내 하늘과 바위가 그려내는 수묵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게 이 구간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야, 선생님, 네. 이 달마산이 밀당의 고수네요. 야, 열심히 올라와서 땀을 흘리면 시원한 바람으로 또 땀을 식혀주고 네. 또 열심히 올라와서 땀을 흘리면 또 시원한 바람으로 식혀주고 야, 정말 밀당의 고수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여기 딱 능선을 타고 딱 이렇게 가니까 구름 위에 우리가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맞아. 네. 그런 것 같네요. 선생님, 뭐 저희가 오늘 뭐 날씨가 이래서 그러지 네. 날씨 좋을 때는 우리 또 이 달마산에 오셔가지고 이 암릉 코스를 딱 걸으시면서 여유롭게 이 사방이 트여 있는 데를 경치를 구경하면서 아, 산행을 하시면 더욱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때는 몰랐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날씨마저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김유 씨,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미양산 포장적으로 하산하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비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많이 내려서 네, 저희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저희도 중간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저희 그럼 내려가시죠. 해남 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도설한 풍경과 땅끝 천년숲 옛길의 고즈넉함을 느껴보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이 끝내 아쉬움으로 남지만 안전을 위해 하산을 택한 두 사람. 다급한 발걸음에도 아쉬움이 잔뜩 묻어납니다. 이렇게 또 비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죠? 아니겠죠? 그쵸? 제가 너무 행복했죠? 아유, 아닙니다. 저도 제가 행복했죠. 아. 선생님, 저희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맛있게 못 봤잖아요. 그냥 오셨으니까. 또 때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드시고 마시게요. 맛있는 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집이 이 집입니다. 아. 네, 오늘 식사 한번 맛있게 해보시게요. 기대되는데요. 달마산 산행으로 땅끝의 정취를 가득 품고 이제 땅끝의 맛을 보러 왔습니다. 네. 아, 네, 선생님. 네. 겁내게 서운합니다. 왜요? 밥상이 없어, 그럼. 나오네요, 상에. 어? 야. 야. 일단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씹고, 뜯고, 맛보고 야. 즐기는 왕이 즐기던 궁중 요리 떡갈비와 숯불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별미 불고기 맛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명절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식기 전에 떡갈비 드시고 떡갈비에 맞는 음식을 또 궁합에 맞춰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야, 이 떡갈비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장님? 아, 저희는 뼈와 갈비, 뼈와 살을 분리시켜서 가로, 세로로 몽글게 썰어요. 양념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 좋은 고기에는 양념이 최소한 들어가서 그 맛을 살리는 거거든요. 산행하고 오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아름다운 해남, 다시 잡으시는 해남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몸보신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소신을 지켜온 엄격함이 그 맛을 내는 1등 공신 아닐까요? 지글지글 익는 소리까지 맛있는 떡갈비. 맛이 어떤가요? 아, 일단 그 냄새부터 그 꿀 발라놓은 느낌?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맛 있잖아요, 그죠? 어. 아우, 군침 돋는다. 일단 식감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적당히 양념도 배있고 부드럽고 아, 이거는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밥도둑 같아요. 어, 이거 계속 계속 손이 가요, 손이 가 떡갈비에 손이 가요 계속 손이 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야. 아, 밥에 올렸어요? 이렇게 뜨끈한 또 떡갈비 하나 딱 얹어놓고. 어우. 아우, 야, 이게. 어우. 밥도둑이에요? 야, 일단은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처음 인생 봤을 때 선생님한테 반했었는데, 이제는 떡갈비한테 반했어요. 요즘 주위 보면 냉동식품도 많고 인터드 식품이 많죠. 떡갈비가 주위에. 근데 해남의 떡갈비 좀 다를 거예요. 맞아. 떡갈비 먹고 땀 나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또. 와, 내가 뭐 해장국 먹었거나 뭐 그런 데 이해를 하는데, 와, 이 떡갈비 먹고 땀 삐질삐질. 와, 그만큼 내가 너무 몰입했나 봐요. 와. 산에 가시고 몸보신 하시네. 그냥 몰입하게 만드네요. 이 떡갈비는 그냥. 그래서 제가 별명 하나 지켰습니다. 몰입 떡갈비.